해가 져도 순복 씨의 일은 끝이 나지 않는다.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매일같이 다섯아이 목욕을 시킨단다. 마무리까지 확실한 엄마다. 그런데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자기 챙기기에만 바쁘다. 아,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 거야? 나 나갔다 올게. 오늘 저 방법 순찰했어. 더 나가. 오늘 무슨 꼼빠처리야. 나 오늘 말하는 게 힘들어. 일찍 들어올게. 일찍이 언제야? 일찍이 언제? 9시에서 10시 사이? 10시 사이? 그때 되면은 또 상황이 다 게임 오버 된 시간에 들어오구만. 아빠 한시야. 아빠. 어. 밖에 나가지 말고 놀아줘. 아빠 많이 놀아주잖아. 아니야. 밖에만 놀아줘.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럼 되지. 아이들도 불만이 많다. 아빠 맨날 나가. 뭐 맨날 나가. 오랜만에 나가는 거잖아. 아빠 가야 돼. 우지, 넌 아빠 팬 아니야? 아빠 팬 한 것도 없어? 응. 이제 나와야 돼. 얼른 서아야. 저녁마다 벌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도 바깥 일이 중요한 아빠 때문에 아이들은 시무룩해진다. 아빠. 아빠 갔어? 아빠 갔어? 서연아? 아니, 저도 갔어. 어, 무서워. 아빠 조심하세요 해야지. 아빠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요. 봉사 정신이 투철하셔가지고 그래요. 집에도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치? 오늘 밤도 오남매는 아빠 대신 엄마에게만 매달린다. 홍민 씨는 마을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은 순찰을 담당하는 날이라서 애타게 잡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노아도는 주민이 5천 명 이상. 고등학교까지 있는 제법 큰 섬이다 보니 섬 곳곳을 돌아보려면 3시간이 넘게 걸린다. 이제 이렇게 외진 곳에 건물 있는 곳에 혹시나 뭐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순찰하는 중입니다. 청년회 지금 하고 있는 방범대, 바다의 방재단, 운영위원회, 청소년 지도.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두 개, 세 개는 더 하는 것 같은데 한 8개 정도 하구만. 봉사도 어느 정도지. 맡은 감투만도 무려 8개. 이러니 하루도 집에 있을 시간이 없다. 애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름이라 애들 많이 나와 있어 자는데 없네. 남의 집 아이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자기 집 아이들 생각도 좀 해야 하는데. 아, 날씨가 무지하게 덥다. 무지해도 이제 여름. 그러니까 위에는 장마라는데 장마도 안 오고. 비도 안 와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들어가세요.